네, 오늘은 61쪽 빅괴의 초유큐부터 보시죠. 초유는 발모여라 이기로 정인이 길하야 형하니라. 대여 비케치모 위상자는 이 군양 군우미 동체하야 유결련지 상야람 대지시즉 이 동정위기리요 비지시즉 이 동정위형이람 시이 내수인 외군자로 위비지의하고 도의 초역 비제하로 위군자 지도하님 역수시취의하야 현동부상이라 비지시에 제하자는 군자연이 비지삼음이 상계융이로되 제비격지시하야 격절불상통고로 무응이라 초유기에는 여기류로 정고기절하님 즉 처비지기리요 이기토지형야람 당피능진자는 소인야오 비군자즉 신도 면화이니 군자진퇴 미상불 여기류동야람 삼음제하야 당피지시하니 소인이 열유이 진지상이요 이초지약즉 미형야람 고로게 기정즉 기리형이니 개능여시즉 편히 미군자의람 상활팔모정기른 지체군야람 효예이육자수어하로 명군자처하지 도하고 상해 부추명 이상군자지심이람 군자 고수 기절하야 이처하자는 비나거 불진 독선야람 이 기도 방비하야 불가진고로 안지니 심고 미상불제천하야람 기지상제특구니진하야 이강제천하구로 왈지제구냐람 소인이 변위군자즉 능이 애군위념하야 이 불계 기사의람
그런데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빗자도 피색하기 시작하는 첫 단계예요. 그럴 때는 아직 꽉 막히기 전이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하는 군자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초육효의 뜻이에요. 초육은 발 모여라, 이 귀희로 정인이 길하여 형하니라. 초육은 뽑을 발자고 띠 못자고 엿자는 이게만 엉킨 거니까 얼기설기 엉켜 있는 띠짱 띠를 뽑는 것과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 기희로 휘자는 이게 무리, 무리짓다, 모여들다 그런 뜻이니까 그 무리로서 정인이 곧게 나가는 것이니 이 빗개는 천지이 천지 빗개니까 밑에 있는 삼음이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택괘는 지천태니까 밑에 있는 세개 있는 삼양이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똑같이 마치 떼짱이 엉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해서 표현한 말이죠. 그러니 길하야 형하니라. 길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참 말뜻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태여비 개 취모 위상자는 택괘와 빗괘가 다이띠 모자인데 이 띠를 취해서 상을 삼은 것은 이 군량 군음이 동제하하야 유결련지 상렬세라. 군량 군음이 군량은 밑에 있는 세 개의 양효. 군음은 세 개의 음효지요. 군량과 군음이 함께 아랫자리에 있어서, 아랫자리라는 것은 상궤와 합궤로 볼때 아랫자리인 거예요. 그죠? 유, 결련지 상이라 서로 이끌어줄 견자에다가 연결할 연자니까 서로 연결해서 이끌어주는 그런 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 포기 뽑으면 한 포기만 뽑히는 게 아니라 한 포기를 뽑으려면 옆에 있는 뿌리까지 같이 딸려오는 띠짱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태지시엔 이 태통하는 시대에는 즉이 동정위길이요. 그 택괘에는 이렇게 썼다는 거죠. 동정위길. 함께 정자는 갈정자잖아요. 함께 가는 것으로서 길하다고 여겼고, 비지시엔 꽉 막히는 비색한 그때에는 이 동정위형이라 함께 곧게 지켜나가는 거지요. 정이라는 것은 함께 곧게 지켜나가는 것으로서 형통하다고 여겼다요. 시, 이, 내, 소인, 외, 군자로, 위, 비지의하고, 이 빗괘의 처음, 빗괘를 소개할 때는, 내, 소인, 외, 군자. 소인은 안으로 파고들이고, 군자는 밖으로 내밀리는 그런 상황으로서, 빗괘의 의미를 삼았잖아요. 빗괘가 되는 그 뜻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부, 이, 초육, 비이 제하로 위 군자지도 하니. 그런데 여기서는 또 또다시 초육효가 초육의 비색함으로써 초육효가 빗괘인데도 불구하고 맨 아랫자리에 있다라는 그것으로써 군자의 도를 삼았으니 역수시취의하야 변동무상이라. 역은 수시취의예요. 때에 따라서. 때라는 건 가만히 있는 데가 없으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때를 따라서 의를 취해서 변동무상이라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데 비지시에 제하자는 군자야니 이꽉 막히는 비색한 그때에 제하자, 군자야니, 맨 밑에 있는 것이, 맨 밑에 있는 사람이 군자이니. 왜 군자라고 썼을까요? 이게 지천태니까, 밑에는 양효들이 딱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군자와 소인을 가지고 말할 때도 양효는 군자, 음효는 소인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밑에 이 비색한 때에 아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현재 상황에서는 군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 비지 삼음이 상계 유흥이로되 이 비계의 삼음효가 이제 상계에 있는 세 음효가 상계 유흥이로되 윗자리에서 타 서로 호응하는 관계가 있지만 제 비격지시하야 비라는 게 꽉 막힌다는 거고 격자는 격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막혀서 떨어지는 거니까 비격한 그런 때에 있어서는 격절 불상통으로 서로 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끊겨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응의라. 분명히 음양이 짝짝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렇잖아요. 음양, 음양 이렇게 초하고 사하고 이하고 오하고 상하고 육하고 다 맞는데 근데 이게 때가 어느 때냐면 꽉 막혀서 통하지 않는 때란 말이지요. 분명 그 음양의 이치는 딱 갖춰져 있을 때 꽉 막혀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무응의, 서로 응하는 의리가 없어지더라. 초육이 능, 여, 기류로 정고, 기절하니 그런데 이 초육효는 초육이니까 초육이니까 음효로서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 보니까 여, 기류로 그 같은 류로서 같은 그 음효끼리 정고, 기절하니 굳게 그 절개를 지켜나가고 있으니 즉 처비지 기류 그런 입장을 볼 때 꽉 막히는 그런 세상에 처한 입장으로 볼 때는 기란 상황이고 기 도지 형야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도가 나중에 형은 이제 펼쳐지고 풀어진다는 뜻이지요. 그 도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당비 능진자는 비색한 때를 당해서도 능히 앞으로 나서는 사람은 누가 나서요? 소인이고 군자는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군자 즉 신도 면화이니 신도는 도를 펼친다는 거니까 도는 거슬릴 수 없으니까 아 비색한 때를 당했으니 비색한 상황에서는 비색한 상태로 처신하는 법이 있지요. 그래서 중용에 보면 소기위의 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신도예요. 도는 펼쳐지면서 그때 괜히 도는 도대로 가고 괜히 잘못 깝죽대다가 자기 화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화이니 이 미색한 때는 화를 면하기만 해도 대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군자 진퇴 위상불 여기 동의하라. 그러니 군자가 나설 때나 물러설 때가 일찍이 그 같은 친구들과 더불어 하지 않을 때가 없더라. 그러니 막 꽉 막히기 시작할 때에 같이 아 참 이게 참 세상이 막혀가는 그런 세상이구나 이럴 때 우리끼리라도 잘 지켜나가자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자리니까 형통할 형자를 쓴 거예요. 본의를 보세요. 삼음 제하하야 세 음효가 아래에 있어서 당피지시 아니 비색한 때를 당했으니 소인이 연료이 진지상이요. 이게 본의하고 정전하고는 의미를 다르게 풀고 있어요. 소인들이 연료이 진지상 그 같은 소인배들끼리 연대를 해서 나서는 상황이고 초지압즉 미형내라. 근데 이 처음이니까 초짜지요. 초짜의 그 잔악함 그런 악함 같은 것은 미형 아직 형체로 드러나지 않았어. 고로 개기정즉 기리형이 그래서 그들에게 곧게 나간 이 여기서는 정자가
바르다는 의미로 들어가는 거죠. 바르고 곧게 지켜나가면 길하여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계를 붙였단 말이죠. 계능여시면 즉 편입이 군자이라.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다 되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그 악했던 것이 변화가 되어서 군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이거죠. 여기 주자는 소인배들한테 무리를 지어서 굳은 쪽으로 바른 쪽으로 돌아가도록 경계하는 의미로 풀이를 하고 있고 반대로 정전은 군자가 이런 비색한 때에 낮은 자리에 처해서 자신의 도를 지켜나가는 것 그러면서 그 화를 피하라는 의미로 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상은 또다시 다르게 풀고 있어요. 상활 발모 정길은 지재군야라. 여기 지재군이라는 세 글자가 이제 그렇죠. 발모 정길이라는 말은 뜻이 재군 임금에게 달려 있다라고 풀이하는 거예요. 임금의 어떻게 보면 임금이 처리해 주는 대로 임금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하는 거예요. 효에는 이 육자수어하로 명군자 처하지 도하고 이 음효인 육이 음효가 자수어하 맨 아랫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지킴으로써 군자가 처하 낮은 자리에 처하는 도리를 밝혔고 이 정전은 그런 의미로 일색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앞에서 상은 여기 상에는 부 추명 이상 군자지심이라. 또다시 군자의 마음자리를 미루어 밝힌 내용이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꽉 막히는 그런 세상에 군자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냐? 아, 치지의 군자다. 이 꽉 막힌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임금이고 더 막히는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임금이다 보니까 여기 임금 군자를 썼지만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이고 학교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고 그분 마음에 달려있잖아. 그래서 뜻이 그 위에 있는 그 사람한테 달려있다라고 풀이한 거다. 군자 고수 기절하야 군자가 굳게 그 절개를 지켜서 이 처하자는 그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은 비 따거 불진 독선야라 이 기도 방비하야 불가 진고로 안지이니 심고 미상불제 천하야라. 군자가 굳게 그 절개를 지켜서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은 낙어 불진 독선야라. 진출할 수 없어서 홀로 독선귀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혼자서 선을 지키려는 데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낮자는 그런 낮자예요. 이 기도 방비하야 그 도가 막 비색할 때가 되어서 불가진거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안지이니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으로 그것을 안지 편안하게 여길 뿐이니 심고 미상불제 천하야라. 마음은 진실로 일찍이 천하에 두지 않음이 없어요. 군자의 마음은 늘상 천하를 다른 세상으로 가게끔 하는 데에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기지 상제 특군이 지나야 그 뜻은 항상 특군이라는 것은 임금한테 인정을 받는 거지요. 특군이라는 게 임금한테 인정을 받아서 진출해가지고 이 강제 천하로 이 천하를 편안한 세상으로 구제하려는 데에 있단 말이죠. 고로 그래서 지제군야라 뜻이 임금한테 있다라고
풀이를 한다는 거죠. 거기 겸산곽씨왈 한 줄을 좀 잠깐 보시죠. 수용할 때는 자기가 묘당에 있기 때문에 궁중 안에 있는 일을 걱정하지 않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해서 뜻을 밖으로 뻗어나가게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말하면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청와대 안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걱정하고, 그리고 비색할 때는 꽉 막히는 때다 보니까 임금한테 인정을 받아야 비색한 것을 어떻게 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뜻이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의 주인이 임금이다 보니까 지제군 뜻이 임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소인이 변위 군자 즉 소인으로서 소인 행색을 하다가 변화돼서 군자가 되게 되면 능이 애군 위녀가 능히 임금을 아끼는 것으로서 생각을 삼아서 이 불계 기사야 그 사사로움을 계산하지 않을 거다 이 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에는 뜻이 임금을 생각하는 데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선공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선군후민의 그런 자세지 여기서는 그죠? 먼저 군주를 먼저 생각하고 임금의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고 맹자에 보면은 격군심지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천하가 흐트러지고 혼란한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군주이기 때문에 그 맹자 같은 그런 대인은 그 사사건건 정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비하지 않고 임금의 비뚤어진 그 마음만 바로잡는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격군심지지거든. 그게 바로 지제군자의 예가 되겠지요.